주변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주유소 휘발유 가격 요즘 어떠세요? 1,700원 아래 주유소 찾기 어려우시죠? 15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27.22원이었습니다. 서울 평균은 1,808.82원. 어느 순간부터 최근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자, 이게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 세계 석유 수요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말인데요. IEA는 유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치열한 줄다리기죠. 수요가 오르는데 석유 생산국들은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의 감산 기조를 최소 9월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오펙플러스 역시 지난해 10월 대규모 감산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또 웃나요? 자, 정부도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긴 했지만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특히 유가처럼 몸으로 팍팍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겠습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